연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남도 들녘에는 봄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임대 농기계 사용이 늘고 대규모 모판을 재배하는 육묘장을 활용하는 농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도 들녘에 다시 물을 채우고 논을 일구는 기계 소리가 요란합니다. 흙먼지를 날리며 논바닥을 일구는 한 캔에는 연그러가는 보리밭이 진녹색으로 일렁입니다. 남도의 봄이 시작되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센터. 올 겨울부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벌써 지난해 임대 수요를 15% 이상 넘어섰습니다. 벼농사의 시작은 벽실을 물에 담가 소독하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수작업으로 하던 벽지 소독도 요즘은 기계로 20분 만에 끝냅니다. 이 집에서 소독을 하려면 겁나게 애로가 많고 또 걸삼이 많이 나와야 해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걸삼이 거의 한 95% 이상 이익을 봐요. 피도 없고. 농민들이 고령화되면서 대량으로 모를 길러 공급해주는 육묘장도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흥군의 이 육묘장은 개장 5년 만에 생산량이 15배로 늘어 이제 지역 벼농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맡기고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데이터로 나오는 거는 해마다 이제 두 배씩 이렇게 증가한 추세입니다. 올해 모내기는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력 5월 윤달을 감안하면 다소 빠른 편입니다. 또 전남 지역 농업용 저수율은 70% 선을 유지하고 있어 올 봄 농사에 차질은 없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